몸이 시장 아파 구경 걸을 수가 없으니 시장에 와서도 그 앞에 맞아. 앉아만 있으십니다. 어머님이 필요한 걸 주문하면 아버님이 전통시장을 누비며 하나하나 꼼꼼히 사다 주는데요. 참 다정한 남편이네요. 그런데 물건을 사와서 한 번에 실으면 편할 것을 장을 보면 어김없이 오토바이로 돌아와 물건을 실어놓습니다. 장 한번 보고 물건 싣고 장 한번 보고 물건 싣고 이거 너무 번거롭지 않으신가요? 내가 팔이 안 좋으니까 하나씩밖에 못 들어요. 신장이 급작스레 안 좋아서 쳐서 투석을 받아야 한대요. 이게 혈관 만들어놓은 거이. 여탕처럼 게 이게. 관리를 잘못하면은 이 현 인조 혈관 넣은 게 터진대요. 혈액 투석을 준비 중인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얼른 어머님의 건강이 좋아져야겠네요. 이걸 식구가 좋아하니까. 역시 어머님을 챙기는 건 아버님밖에 없네요. 당신 좋아하는 거 저 포도다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참 알콩달콩한 부부입니다. 저렇게 두 분 앉아 계시는 모습만 봐도 장을 본 후 집에 와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아픈 무릎과 허리 때문에 서 있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데요. 싱크대에 기대서 요리를 하시는데 뭔가 좀 어설퍼 보입니다. 내가 칼 일을 못해요. 이 손이 아파갖고 저 큰 칼을 저 도마에 놓고 쓰는 걸 못해요. 아이고, 어머님의 몸은 왜 이렇게 송한 곳 없이 망가진 걸까요? 보스 주차장을 했는데요. 거기서 기사식당을 했어요. 숨을 쉬세요 와서 하여튼 저기 해수로 35년 했어요. 꽃다운 나이 23살에 시집 와서 기사식당과 슈퍼를 운영하며 억척같이 4남매를 키워냈습니다. 애기 키울 때는 애기들 이렇게 전미규일에다 보면 더 못 자지. 여자들은 애기 낳으면 몸조리 못하면 이 착신이 다 아프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을 넷을 낳는데 몸조리를 하나도 못했어요. 막내 같은 경우는 그 이튿날부터 나와서 일을 했으니까. 새벽부터 일을 하면서 손님 식사 챙기느라 정작 본인 식사는 챙기지 못했고 잠도 편히 잡은 적이 없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제 칼질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이 왔어? 상점 나 이제 밥 차려 밥 먹게. 집에 들어와 익숙한 듯 식사를 챙기는 한 소녀. 우리 둘째 아들 손녀딸이 우리하고 같이 살아요. 아픈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손녀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할머니 댁에 살면서 알뜰살뜰 챙기고 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다리 아프고 이러다는 걸 못 느꼈는데 요즘 막 나이 드시면서 어디 아프다 이런 거 듣는데 뭔가 저 때문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죄송스럽죠. 두 분 다 무거운 밥상을 들 수 없어 손녀딸이 없으면 식사도 어렵다는데요. 아, 그래도 든든한 손녀가 또 계셔서 다행입니다. 식사라도 좀 편안히 하셔야 할 텐데 이마저도 아픈 다리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방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저녁마다 이제 약을 드시거든요. 그런 쌓여있는 약봉지들 볼 때마다 안타깝죠. 힘든 일은 제가 할 테니까 편하게 집에서 쉬셨으면 좋겠습니다.